네, 이준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명석 앵커의 군대간 이야기는 그만하래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예, 그래요. 시장 얘기 우리 피디님도 빨리 듣고 싶은 모양이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4월이에요. 4월. 4월이어요. 예. 1분기 넘어갔어요. 2분기로 들어왔는데 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보면은 4분기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데 어떠세요? 지난주에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러실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일단 막 간다고 봅니다. 아, 막 간다고 합니다. 막 간다. 예, 좀더 간다. 예. 네. 아니, 오늘 소식들, 저 오늘 아침에 소식들 챙겨보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 통해서 보니까는 하여튼간 중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는 딜을 좀 서로 맞춰서 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의견이 충돌이 됐던 건 일단 뒤로 무르고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화웨이가 굉장히 얘기가 애플 쪽에 칩을 저는 이제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화웨이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다고도 화웨이도 보고. 숨통 트이나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대우유 증시는 엄청 잘 가더라고요. 지금 중국 쪽은. 예.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게 유럽이 또 문제란 말이지. 유럽 쪽은 또 이제 무역도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생각을 좀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봐야 되는지가 너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블룸버그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고민을 할 만한 시점이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거예요. 캐시 아웃. 이제 현금으로 만들고 나와? 아니면 그렇죠. 고 올인? 각각. 다 가? 네. 16%나 올랐는데. 아, 그러니까요. It's only April. 이제 겨우 4월인데 16%나 올랐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다 생길 만하죠. 네. 지금 이쪽은 써놨죠? 2017년 4월 이래 최저점이었는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건 제가 보는 인포맥스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흐름이죠. 그때 그냥 달력 날짜, 거래일 기준 말고 달력으로 따졌을 때 96일 만에 S&P 500이 594포인트 빠져가지고 20% 넘었죠. 그러게요. 예, 이때 무서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데는 지난 주말까지가 108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냥 캘린더 데이로. 이번에는 56포인트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23% 낙폭 20%보다 더 크지만 올라온 거는 밑에서부터 적은 숫자에서 올라오니까. 자, 이제 역사적 고점 이거. 작년 9월에 빠지기 전에 이거까지 이제 한 33포인트 남짓? 이건 뭐 하루만 올라도. 1.2%. 한 2, 3일이면 갈 수도 있죠. 네. 특히 지난번에 2800포인트 요 고비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 50이라고 200일선하고의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로 돌아섰고. 다만 이제 일간 차트상에 이렇게 조금 무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찍긴 안 찍겠느냐 싶습니다. 찍고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문제죠. 나스닥 위클리로 보시면 아주 팽팽하죠. 네네.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5주, 20주, 60주, 120주 이평선입니다. 이 이동 네네. 평균선의 의미가. 우리 그때 바짝 이렇게 힘들었던 2016년 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때는 5주 이평선이 120주 이평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서 네. 뭐죠? 올라섰어요. 예. 살짝 120주에 닿을 듯말듯 했을 때 그냥 돌아섰고, 그러니 이때보다 훨씬 더 뭔가 힘이 더 있는 네. 랠리죠. 그런 느낌.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털어먹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게 시장인데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고 항상 이 시기에 걸리면 이제 힘들어서 했던 것이죠. 그랬던 거고 상하이 좋습니다. 그 지금 뭐 수닝 앵커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화웨이도 네. 살 길이 열린다.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네. 뭐 일단 자존심은 세우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저기 다 많이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선 올라서는데 약간 진통이 있을지 올라섰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쭉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깃발형입니다. 이건 또더 간다고 봐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 무겁긴 해요, 일간으로는. 그러나 더 간다고 봐줄 만한 상황이고 그림입니다. 우리 코스피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무렵에 갖고 왔던 이 그림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중 바닥, 1985포인트 근방에서 이중 바닥 만들고 이중 바닥에 네크라인 올라섰으면은 언젠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높이만큼은 간다라고 했던 게 이 무렵의 방송이었어요. 그죠? 이 무렵의 방송이었는데 이게 잘 안 가니까 긴가민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선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고 우리도 지금 오늘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겠네요. 네네. 51선이 네. 200일선 올라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까지 중국하고 뭐 미국 가는데 우리 안 가겠느냐 뭐 우리 안 가겠느냐 2300 네. 왜 못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장이라고 항상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차트장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이상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차트 이상으로 좀 더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우선 기술적으로 저런 식에 가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그럼 차트가 말하는 저쪽에 뒷받침하는 게 뭐지? 네.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챙겨봐야죠.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거 이른바 헌트 포 이일드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주말 블룸버그 TV에서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Hunt for yield goes global. 결국 이 hunt for 즉 수익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쪽으로만 달려간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수익을 향한 사냥이죠. 네네. 이게 결국 글로벌리.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그림들은 뭐냐 하면은 포르투갈 10년 국채 수익률이 1.17%예요. 지난 주말. 네. 포르투갈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교과서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리스크 거의 현금화 가까운 이게 네. 2.562%인데 포르투갈은 1.17%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살펴봤지만 얘도 뭐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예전에 40%에 육박했던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이때 드라기가 시작했던 게 whatever it takes 뭐라도 네. 하겠다 해서 양적 완화도 하고 별거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차트에 시사하는 바는 그겁니다. 미국 국채보다도 더 낮은 금리에 포르투갈 뭐 피그스 국가들의 수익률이 돌아다닌다. 그만큼 비싸게 사니까 네. 많이 사니까 저렇게 수익률이 저렇게 되겠죠. 저렇게 볼 수 있고 즉 수요가 돈은 막 많다. 그러게, 그 돈 갈 곳이 없다. 정크본드 이런 것들도 저렇게 뭐 미국채 수익률급인데 아니 뭐 이 정도면은 뭐 그 트리플 뭐 B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데인데 뭐 거기는 장난 아니겠는데 하이브리드 장난, 채권도 그렇죠. 그렇고 하이일드 채권도 네. 하이일드라고 하기에도 못할 만큼 네. 수익률이 낮았다는 얘기는 그것도 하다못해 무슨 트리플 B나 미국 국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금리가? 그럼 그러니까 엄청나게도 간단 얘기죠. 예. 그런데 왜 주식으로 못 오겠습니까? 그러게. 그 와중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거는 인포맥스 화면에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09년 3월 6일이 언젠가 하면은 S&P 500 그때 금융위기 때 최저점 찍던 날입니다. 666포인트 찍던 날입니다. 네네. 그때 이후 지난 주말까지 보니까 대충 이래요. 나스닥은 한 6배 올랐다고 보면 되죠. 상승률이 514포인트니까 다우 300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남들도 보니까 다 뭐 그동안에 이렇게 제법 올랐네요. 이머징이 좋죠. 네네. 인도네시아, 인도, 아하. 필리핀, 터키 좋은데 뭐 아르헨티나 3100 이런 거는 말할 필요 이거는 살필 필요 없고 이거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돈이 네. 돈 가치가 이거는 뭐 쓰레기니까 오케이. 지수라도 저렇게 올라가야죠. 요즘 베네수엘라 생각나네. 네. 여기서 우리 이 와중에도 아직 마이너스 났네 있네요. 포르투갈, 그리스. 그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걔들 누가 그렇게 사줬길래 22가 사주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한국 딱 중간은 가네요. 그런데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지금 아까 S&P 500 저 블룸버그가 금년에 16%나 올랐는데 라고 했으니까 야 4월도 다 안 갔는데 16%를 올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러면 작년 초부터 했더니만 S&P 500 이제 8.74네요. 아, 그렇게 하니까 뭐 더 그런 올랐네. 식으로. 예. 자, 그러니까 작년부터 즉 작년 장이 워낙에 흔들렸다 보니까 지금 버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 유럽 쪽도 마찬가지 많죠. 터키는 뭐 16%나 빠졌다 아직도 이런 상황이고 중국 안 좋죠. 네, 중국은 아예 그냥 작년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와중에 우리 한국 코스피가 지난 주말 마이너스 9.48.
이 뭐죠? 너무 안 가죠. 너무 안 가죠. 네. 그러니 이 상대적 부진이 시사하는 바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째, 심플하게 한국 기업이 돈을 제대로 못 벌거나 한국 경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경제 정책에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 역발상. 그러면 나중에 돈들이 막 어디 갈까 찾다 보면은 제일 그동안 못 간 놈 어디야 라고 찾다 보면 약간 수혜를 누리겠나 하는 그럼요. 생각도 예, 예. 해볼 수 있는 네. 뭐 그런 정도죠. 또 하나, 이분이 계시니까 믿을매. 저 CNBC에서 그거 봤거든요. 그 네. 봤는,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그 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펜스. 예. 뭐 지지하던데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백악관에서 그거 양적 완화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넘어서 양적 완화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의도냐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 안 오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하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아 이거 시장에서 반응을 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아까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며칠 전에는 이걸 올리더라고요. 폭스 뉴스 보긴 참 보긴 많이 보네요. 폭스 뉴스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 트위터 담당 보좌관이 있는지 뭐 안 보는 매체가 없어요. 거의 찌라시 것도 다 보던데. 자 여기 천 명의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55%,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58%. 아, great news.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까 지금 선거 전략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상황입니다. 모르죠 또 천 명이 어떤 천 명인지 아, 미국 그렇구나. 전체 인구 네. 가운데 저 천 명이 또 뭐 어디처럼 뭐 혹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세요? 해갖고 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골프도 안 쳤는지 심심했는지 트위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만약 연준이 문장이 이러네요. 일을 잘했더라면. 그러니까 저도 이거 봤어요.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 잘 못해왔지만 네. 잘했더라면은 증시가 5,000포인트나 10,000포인트는 더 갔을 것 같다. 이게 다우지수 기준이겠죠. 그리고 GDP는 3%대가 아니고 4%대였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인플레는 없는 가운데. 그다음에 이 표현, quantitative tightening, QT, 양적 긴축은 was killer. 이거 완전 막 사람 죽이는 거였다. Should have done the exact opposite. 완전 정반대 양적 완화를 했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굉장한 압박이었던 굉장한 느낌이 압박이죠. 들었고요. 굉장한 압박이고 뭔가 예. 트위터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지 예. 않나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저는 그 펜스 부통령 얘기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백악관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 보다라는 예. 거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뮬러 특검의 면제부 이후로 워싱턴 정가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았고 그다음에 연준도 이제 멱살 잡았고 네네네. 지금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동무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 거는 나중 가서 생각하시고 네. 지금 이럴 때는 그냥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땡길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어이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고 네. 고점 열고 적어도 내년 캠페인 할 때까지는 계속 대통령 선거 할 때까지는 펌프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펌프맨, 미들맨. 미들맨. 트럼프 대통령 확실히 다시 한번 또 트럼프 주가가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제가 IMF 연례총회를 보다가 네, 네, 네. 그 글로벌 모니터 그쪽에는 예전에 제가 상당히 존경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기자분들을 하셨는데 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료가 오면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림이 하나 딱 눈에 띄었거든요. 무슨 그림? 그러니까 네. 뭐냐면 국채, 유럽 쪽에서 국채 위험하고 그리고 차이나는 국채 제외하고는 다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 쪽에 대한 부분의 약화가 아무래도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지수가 가려면 경기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IMF가 이랬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IMF가 이제 봄, 가을로 연례총회를 하죠. 네, 네, 워싱턴에서. 네, 네, 네. 하고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일요일 마쳤죠. 마쳤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예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이 그림은 어제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블룸버그 화면에 들어갔더니만 아, 예. 이번 주는
이런 거다 하는데 이걸 갖다 크게 했더라고요. 드라기 총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표현했다. 이게 이제 그 IMF 열총회 참석했다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요. 예. 이거 좀 걱정스럽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렇게 연준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 것이고, 그다음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뭐 문신 장관 무슨 뭐 차이나 얘기 나오고, 자, 뭐 깊이 다루기보다는 네네네. 이쪽에 보니까 시장은 이번 주에 중국 경제가 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더 보고 싶한다. 그리고 차이나는 좀 더 이렇게 프루던트한 저 인민은행이 좀 신중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 차이나. 네. 온통 중국이죠. 네. 그리고 하나 살짝 김정은. 예. 지금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뭐였어? 지금 여기서 재뿌릴 수 있는 재료는 딱 하나뿐입니다. 저 관종. 관종이라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죠. 네. 뭐가 되는 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쏘아 올릴까봐 이게 걱정되는 거죠. 이건 또 나 좀 봐줘. 예. 나 아직 살아 있어. 이러고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보고 뭐 오지라 부는 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런 애들에서 그게 약간 찝찝하고 보시죠. 이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IMF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IMFC라고 했고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e Committee 이런 의미죠. 얘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익스펜션 어떤 세계적인 경기 확장을 갖다가 방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예요. 주권 구분만 보시죠. 글로벌 익스펜션 경기 확장은 지속될 거지만 네. 그러나 슬로우 좀 더 이렇게 페이스는 늦춰지고 네. 이런 거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성장률이 더 좋아질 거야. 그런데 이런 위험들이 있어하면서 구구절절히 써놓습니다. 아 이게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네. 제가 트레이드 텐션, 무역 긴장, 그 다음에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갑작스럽고 심각한 어떤 금융 환경의 긴축, 뭐 돈줄이 조인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 재량은 좀 줄어들었다. 그랬을 때 그거다. 그 다음에 아주 historically high debt level.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회자될 겁니다. 네. 역사적 수준의 이런 이 부채의 문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finance vulnerable. 이 뭔가 이렇게 좀 취약하다. 유리잔처럼. 재정,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봤더니 차이나는 국채 펴놓고는 다 안 좋고 유럽 쪽은 자꾸 중앙은행이 사들이니까 채권은 그러니까 네. 그 국채를 사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위험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래서 IMF 조금만 더 보죠. 네네. 이런 식이에요. 자 보면 전 세계 이제 저기 경제 성장 전망을 금년에는 3.3이고 내년에는 3.6 좋아질 거야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3.3이 뭐죠? 1월달 전망치보다 3.5에서 3.3으로 낮춰졌다는 얘기고 예. 작년 10월달보다는 0.4%나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독일 아주 안습이고요. 네. 뭐 0.5%포인트나 1월달부터 확 낮아졌고 유로존 안 좋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이렇게 저렇게 좀 살피다 보니까 IMF 홈페이지라고 볼 게 많았는데 네. 저는 이게 찝찝한 거예요. 어떤 weak spot in global finance system.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좀 그 취약한 지점. 네. 취약한 네. 쪽에서 그게 could amplify shock. 쇼크를 갖다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뭐 그런 뭐 주저주저 기사를 썼는데 왜 하필이면 배경화면을 이걸 썼나요? 우리 아 그러게요. 얼핏 왜? 보면 이거 위크 네. 포인트 위크 스팟 중에 한국 싶은 느낌이 드는 네, 우리가 위험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거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파이낸스 금융 안정 보고서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거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Maturing credit cycle. 자, 이 크레딧 사이클은 신용 사이클 돈 쫙 풀고 뭐 대출 많이 해주고 뭐 양적 완화하고 했던 이것전 이제 거의 성숙 단계 손이 많은 레이트 사이클 여기서 나오는 vulnerability 뭔가 이 좀 취약한 그래서 이렇게 은근한 걱정이 좀 IMF에서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네. 가잖아요. 이럴 때 많이 가잖아. 우려를 타고 시장은 간다라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뭐 예. 주식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제 우려해야 될 우려해야 될 변수는 뭐냐 하면은 맨날 못 간다든지 이진우까지 간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 근데 네. 합리적으로 다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도 여쭤보고 이렇게도 여쭤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네. 합리적인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네. 우리 주 특기이신 환율 쪽을 좀 가보도록 해요. 저는 환율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1145 올라가서 그때 당시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참 저도 이거 그래서 더 걱정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인데 오늘 보니까 1145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늘도 거의 한 전일 대비 한 6원 떨어졌죠? 네, 네. 뭐 한 33원대. 요즘에 이 정도 변동성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사실 아, 예. 그래야 저도 그게 맞는 건지. 살짝 긴장했는데. 네. 저도 살짝 긴장했는데 보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보니 그냥 일시적인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개념 뭐 핑계였고 여기가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바짝 한번 사봤는데 네. 이번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 이 환율 자체만 보더라도 이 장은 좀 더 가도 되는 장이죠. 이게 40원대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거나 40원 밑으로 오면 또 사자가 막 나오고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런 상황이죠. 그렇고 이제 환율을 다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은 이제 4월 경상수지가 아무래도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워낙에 이제 배당금 수요, 예. 배당금도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배당금 때문에 그렇게 확 올라간 게 있고. 아닌가라는 얘기도 예. 하고 있던데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1145원에 근접하는 환율을 보고 지난주에 조금 저도 뭔가 싶어서 그걸 했는데 지난주 이렇게 뭐 주간 전망대에서도 다른 이런 전문가분들 다 공감하시더라고. 이게 서로 공통된 의견이 이거 무슨 체계적인 위험 아니다. 아. 체계적인 위험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외국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금방 다시 40원 밑으로 돌아간다면 걱정 안 해도 될 환율이다. 시장 흐름이 그렇게 가네요. 예, 예. 그래서 환율은 그냥 지난주는 하나의 노이즈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도 이준 소장님 말씀하신 1150원을 돌파할 때 좀 문제가 이제 지금 예, 일단 그렇죠. 지켜보는 정도로 좀 보자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140원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걸로 봤거든요. 글쎄, 이게 쉽게 무너지네요. 그것도 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박스권에 묶여 있는 박스권에 묶여 있는 환율,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환율. 차라리 이게 뭐 더 낫죠. 네. 이 와중에 괜히 환율만 슬금슬금 오르면은 네. 그냥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달러의 수수께끼는 못 부셨어요? 네? 달러의 수수께끼. 달러의 수수께끼. 예.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왜 잘 빠지지도 않지 달러가? 그러게요. 화끈하게 가지도 않지? 네. 다들 지금 이런 어떤 골디락스를 원하는 것 같아요. 골디락스를 원하는 와중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와중에 장은 주식은 은근히 다들 가는. 하고 달러는 달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게 묶여 있고. 금리도 뭐 크게 안 움직이고. 예. 그러려면 유가도 너무 출렁거려서는 안 되겠죠. 예. 뭐 그런 예. 정도. 아 예. 맞아요. 지난주에 유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어느 예. 정도. 그 뒤엔 트럼프가 있는 건지 그건 좀 더 보도록 하죠. 유가는 아마 내일 오전에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리드 시간에. 예. 맞아요. 이준호 소장님이 예. 화요일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다른 분들과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각 분야에 굉장히 예. 유망한 그런 전문가분들과 네. 모시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많은 언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